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용띠분들 24살의 경진생분들은요, 3년을 조심하세요. 그 소리는 아마 내가 지금 부모님들하고 같이 계신다면 나는 왼수의 아들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한심한 아들들이 될 수도 있었고, 그 소리는요, 놀러 가시더라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놀러 갔다가도 사고를 다쳐서 부모님한테 금전이 나가는 그 해예요. 그러면 몸살이고 입살이고 머리살이고 온 전체를 다 사리고 계시다는 소리고, 돈을 벌러 나갔다가도 남들은 되는데 나는 불합격이라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격이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미움받는 해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 얌전히 계시고 학교생활 열심히들 하시고 훗날에 3년을 두고 보시고선 자중들 하세요. 36세 무진생분들 나름대로 스케일이 커요. 쪼잔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범한 성격들은 가지고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내가 경찰 직업이나 뭐 바닷가에 해양 쪽 경찰 쪽이나 그런 쪽에 일을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소소한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면 항상 내 직업이 목말랐다는 소리는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들어.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리고 마음의 병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자아가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재미를 못 느끼고 흥을 못 느껴요. 근데 올해 부부궁들을 봤을 때 많이 힘이 들게 들어오니까 조금 그런 조심들 하시고, 몸으로도 많이 힘이 들게끔 들어오고, 직장에 우연치 않게 통보가 들어와요. 통보가 들어온다는 거는 잘릴 운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48의 병진생분들 몇 군데 가서 삼재풀이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 삼재풀이 했는데 왜 또 하라는 말을 하지? 그만큼 수가 사나워요. 앉아있다가도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들어가는 격이고, 내가 직장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구설에 시비가 껴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얹혀서 갑자기 병원을 가는 그런 수전이 뚜렷하게 들리고, 내가 건강도 안 좋고 금전도 안 좋고 직장도 안 좋다. 최악이에요. 그 말은 미리미리 영상들을 보시고 미리미리 다니는 곳에 있으시면 처방들을 하세요. 그래 놓고 나면 소소하게 잘 넘길 수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60세 갑진생분들 머리에 지식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 아마 풀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끈이 길어요. 그러면 내가 뭐 나라하고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자손들도 아마 괜찮았을 것이고, 초년과 중년복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초년과 중년에 말년 운을 다 써먹었어요. 써먹다 보니까 말년에 정녕 내가 써먹어야 될 운들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말년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리를 뻗고선 마음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허우덕거리는 인생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미리미리 무당집 가서 늦지만은 더 늦지 않게 운을 조금 소소하게라도 받고선 가시는 게 나한테는 지금 들어와요. 말년에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